지난 시간에 우리는 극한값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지난 시간의 핵심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가 같은 거? X가 A에서 극한값이, 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거는 A에서의 우극한과 X는 A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같이 극한값이 존재해서 걔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라서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극한값에 대한 거였고, 오늘은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서 이렇게 가. 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 X는 A에서. 해야 돼? 해요. 해요.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쨌든 같은 곳으로 수렴하고 있잖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랑 좀 다르게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연속인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극한값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훨씬 중요한 거죠. 자, 연속과 불연속을 얘기해 볼게. 일단 우리가 연속에 저희가 그래, 일단 그래프로 선생님이 얘기해 주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 절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왜요? 좌극한이 1로 수렴하고 우극한이 1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 끊기더라도 구멍에 하나 뻥 뚫려 있는 거는 극한값은 존재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쨌든 같은 곳으로 수렴하니까. 근데 연속이냐 아니라는 건 말 그대로 쭉 연결돼 있냐 묻는 거야. 뭐 좀 꺾여 있든 어쨌든 간에 연결돼 있냐 묻는 거거든. 그럼 이러면 당연히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겠지, 끊겨 있으니까. 근데 얘는 연결이 돼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 연결이 연속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연속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내한테 연속이냐 아니냐 묻는 거는 어쨌든 한 번도 끊김없이 쭉 연결되고 있느냐, 구멍도 하나 안 뚫리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연속의 상식이고, 그럼 얘를 이제 수식화 해보면, 연속한다는 거는 일단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무슨 말이냐, 아까 이런 거, 여기 구멍뻥 널려 있는 거, X는 2 이런 데서, 얘는 X는 2라는 구간에 함수값이 존재하니? 안 하잖아. 극한값은 존재하지. 얘가 만약에 5라면 좌극한도 5, 우극한도 5지만 딱 2에서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그 다음 극한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자, 얘는 많은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걸 일단 의미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게 제일 많이 쓰여. 왜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함수값이 일단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극한값도 일단 존재를 하니까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연쌤이 극한값이 존재해요 나오면 무조건 좌극과 우극이 같다를 적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연속이로 나오면 내가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a에서 fx, 즉 극한값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가 제일 먼저야. 알겠어? 그럼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선가 계속 쭉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자, a에서의 함수값 얘를 만약에 5라고 해보자. 그럼 f의 a 딱 a에서 함수값 얼마? 5잖아. 극한값은 좌극도 오고 우극도 오잖아. 그래서 얘도 5로 똑같이 수렴한다 이거야.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연결되네. x는 a에서 얘가 5라고 해보자. 얘도 어차피 좌극한도 5를 향하고 우극한도 5를 향하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여전히 5고 딱 a에서의 함수값도 여전히 5라는 얘기야. 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연속의 함수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일단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연속 함수는 뭐가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얘를 수식으로 이제 자꾸 풀어야 될 거야. 얘를 직접 찾고 얘를 찾아서 같은지 안 같은지 증명도 해야 될 거고. 자, 그럼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A에서 이렇게 끊겨 있는데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거, 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근데 연속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 얘는 극한값도 존재 안 하지. 좌극과 우극이 다르니까. 얘는 극한값은 존재해. 함수값이 여기 구멍이 스치 있는 거야.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지. 얘는 함수값도 존재해. 근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지.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야. 그죠? 자,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라. 자, 일단 수식으로 풀어보면요,
연속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것은 리미트 x가 1에서의 fx랑 f의 1이 같나요? 묻는 거거든. 근데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는 몇 차야? 1차인 다항함수잖아.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는 모두 다 연속인 함수라고. 그럼 1에서의 fx는 그냥 1 씹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이고 얘도 당연히 3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함수를 그리면 당연히 1에서 뭐하고 있어? 연속으로 쭉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요런 거 얘는 이제 x는 1에서 정분선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극한값이 존재해? 안 하죠. 함수값도 1에서 없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x는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많이 푸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1의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생겼대. 자, 얘는 꼭지점이 뭐야? 0, 마이너스 1의 2차 함수지. 0,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1넘 얼마? 1, 1을 지나네. 그래서 1, 1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근데 얘를 다 그리지 말고 어디 1의 오른쪽에서만 얘를 그리래. 그럼 지우면 되죠. 됐어? 그 다음 근데 색칠은 1에서 색칠이 돼 있어야 되는데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색칠이 돼 있는 거네. 그 다음 1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생겼대. 1, 1을 지나? 1,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럼 이 함수는 결국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어쨌든 연속이잖아. 연결돼 있잖아. 그렇게 봐도 되고요. f의 1은 얼마야? 1일 때는 다 여기 넣는 거죠? 1이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에서의 fx랑 1의 우극한을 한번 다 찾아보자. 1의 우극한은 1보다 오른쪽에서 2차함수니까 1보다 오른쪽에다 집어넣는 거야. 뭐지? 1이잖아.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다는 게 전제조건이니까 여기에 집어넣는 거라서 얼마야? 1이야. 아, 좌극과 우극이 같으니까 함수값도, 아, 극한값도 뭐야? 1이야.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그래서 그 다음 얘는 자 일단 자 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안 그려도 답 나오는데 알아야 되니까. 자, 이 함수 쌤 어떻게 그리겠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로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서 x 플러스 3을 그리면 돼. 근데 x 플러스 3을 그리면 되는데 처음부터 정의역에 x는 1이 안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는 1에서 1 여기 넣으면 얼마야? 4잖아. 구멍이 뭐여져 있어야 돼? 뚫려 있어야 돼.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1 아닌 곳에는 다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딱 1에서는 얼마를 찍어야 되는데? 1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밑에 어디? 나 얘는 사면네. 요 밑에 어디 2인데 이렇게 1에서 딱 여기에 색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는 굳이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리미트 x는 1에서 fx 극한값과 리미트 아이고 f의 1이 같아야지 연속인데 f의 1은인데 극한값은 좌우우이 다 어디로 가? 4로 가고 있으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연속이 아니네가 되는 거야. 그래요? 자, 그 다음 구간과 연속함수. 자, 우리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표현법을 배울 뿐이야. 그 부등호 쓰기가 너무 귀찮더래. 저기 딱 가운데 부등호 쓰기가 너무 귀찮더래. 이거 책 쓰라고 주고 내 거지? 어? 맞지? 자, 부등호가 좀 쓰기 귀찮았나 봐. 예를 들어서 x가 1이랑 3 x가 1이랑 3 x가 1이랑 3 x가 1이랑 3 얘가 이제 부등호가 쓰기 귀찮아서 새로운 기호를 그냥 적는 거야. 어떻게 적냐면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런 대나루를 적는다. 등호가 안 들어갔을 때는 이런 동그란 가루를 적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럼 x가 1에서 3까지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1, 3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야. 얘 좀 귀찮아요. 이제 좀 줄여달래. 그 다음 얘는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1, 3. 우리가 이런 애들은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등호가 들어갔으면 딱 닫혀있잖아. 얘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1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갈 거 있고
3에선 들어오고 2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적은 거 있지. 반 열린 구간, 반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이때는 4가 1, 3에서는 뭐? 동그라미. 그럼 그냥 이렇게 너희한테 문제에서 적어준단 말이야. 그럼 아 여기는 포함 안 되고 3은 포함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표현을 이제 그냥 알려주는 거야. 큰 의미는 없어. 자, 그러니까 자 우리한테 이제 아까 연속에 대한 의미를 배웠는데, 그럼 연속 함수라는 거는 열린 구간 A랑 B에서 연속이래. 연속이라는 얘기는 열린 구간 A 안 포함하고 B 안 포함하는 상태에서 A랑 B에서 어쨌든 쭉 연결돼 있대. 그 다음에 A에서의 우극한과 A에서의 함수값이 똑같고 B에서의 좌극한과 B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에서의 함수값은 색칠되어 있는데 B랑 A에서 우극한이 똑같이 있다면 여기서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아이가. 그 다음 B에서 어떤 함수값이 있는데 B의 좌극한이랑 똑같다는 얘기 여기서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 왜 좌극한이냐면 효율적이라고 왼쪽은 안 궁금하다고. 이 안에서만 궁금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랬을 때 얘가 이 사이에서 계속 연속이고 함수값과 우극한,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으면 닫힌 구간 A, B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연결돼 있다 일 뿐이야. 큰 의미는 없어. 왜 이렇게 넘어갈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 연속성을 보면 쌤이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항함수 몇 함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든 다항함수는 무조건 다 뭐야? 연속인 함수야.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을, 극한값을 찾으려면 굳이 극한값 계산할 필요 없고 함수값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럼 항상 정근선에서 뭐가 발생해? 불연속이 발생하지. 근데 정근선이 뭐였니?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었잖아. 분모가 0인데 저는 항상 끊겨있어서 불연속이 발생한다. 무리함수도 이렇게 생겨져 있으면 뭐 나중에 평행도에서 막 이런 것도 가겠지. 위로도 평행도 계속 가겠고. 그럼 어쨌든 이 아이가 얘를 얘 우리 꼭지점 어떻게 찾는데 요 안에가 루트 만약에 x 플러스 3이었으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꼭지점이었잖아. 그럼 이전에 얘 뒤에 있는 뭐 플러스 5가 있었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5 이런 게 꼭지점이었지. 걔를 기준으로 그렸을 때 그 오른쪽에 해당하는 연결된 부분만 연속이다. 그러니까 전부간에서 연속은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찾고 그 개수 구하고 불연속인 거 찾고 그 개수 구하래. 자, 일단 극한값만 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자, 마이너스 1이랑 4 포함하지 말래. 걔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야.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자, 이러면 연결되어 있는 거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잖아. 가다가 여기에서 극한값 존재해? 여기에서 극한값 존재? 하죠. 하죠. 연속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극한값이 존재해. 그 다음 1에서 극한값 존재해? 안 하네. 끊겼네. 2에서 극한값 존재? 하죠. 자, 그거 같잖아. 3에서 극한값 당연히 존재하죠. 자, 그거 같잖아. 4는 보지 말래. 그래서 얘는 몇 개? 한 개. 그 다음 이제 불연속인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끊겨도 안 되고 구멍이 뚫려도 안 되는 거야, 불연속은. 그럼 자, 0에서는 불연속이죠. 끊겼잖아. 주변 구멍 뚫렸잖아. 1에서도 불연속이죠. 끊겼잖아. 자, 구멍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극한값 함수값이 같지 않아. 그 다음 얘는 2에서는 불연속이죠. 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아. 구멍이 하나도 뚫려있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3에서는 연속이네. 쭉 연결돼 있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 됐어? 근데 4는 보지도 말래. 그럼 얘는 몇 개? 얘가 3개. 할 수 있겠어? 이해돼? 자, 그 다음 중요하고 어렵고 엄청 중요한 거야.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이 없어. 합성함수의 연속을. 자, 봐봐.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X는 2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묻는 건 여기 봐라 여기 봐라. X는 2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묻는 거는 X는 2에서의 극한값 C랑 2에서의 함수값이 같냐 안 같냐를 묻는 거야. 맞아. 그 말은 일단 얘가 내재하고 있는 거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지 같을 거니까
X는 2에서의 우극한과 X는 2에서의 좌극한이 같냐? 좌극, 우극 다 확인해서 걔가 같고 그게 함수다까지 다 같냐? 이런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짓을 사실 계속하기가 너무 번거롭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늘 하는데, 자, 나는 뭐에서만 궁금해? 2에서만 연속이냐 아니냐고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2의 우극, 2의 좌극 딱 2를 이렇게 적는다. 너 맨날 저기 너무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fx랑 gx를 곱한다. 자, 뭐냐면 왜 이 짓을 하냐면, 나는 fx라는 함수에서 연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함수에서 x는 2에서 연속이냐 묻잖아.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리미트 x는 2에서의 fx gx랑 곱한 거. f의 2 곱하기 g의 2 이게 같냐고 묻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얘를 찾으려면 2의 우극 다 봐야 되고 2의 좌극 다 봐야 되고 그게 같냐? 거기다 1을 넣었을 때도 같냐?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fx, 얘가 gx다. 2에서의 우극한 f에서 2에서의 우극한 얼마?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여기에 뭐 적어? 0 적자. 2에서의 좌극한 0으로 수렴하죠. 0 적자. 근데 2에서의 딱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2죠. 2 적어야지 뭐. 그 다음 이제 gx 보자. gx의 2에서의 우극한 얼마? 2죠. 2에서의 좌극한 얼마? 2죠. 딱 2에서 함수값 얼마? 0이죠. 자, 굳이 2는 2인데 이보다 위냐 아래냐를 보려면 위아래를 체크해야 되겠지. 근데 얘는 합성 함수가 아니라서 안 적어도 돼. 합성 함수는 적어야 돼. 알겠죠? 그럼 일단은 그냥 적어도 되는데 어쨌든 곱해서 결과가 이 얼마? 0이죠. 이 얼마? 0이죠. 이 얼마? 0이야. 아, 이 함수에 2에서의 우극한도 0이고 이 함수에 2에서의 좌극한도 0이고 이 함수에 2에서 함수값도 0이구나. 다 맞죠. 세 개가 다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연속이다. 이해되죠? 그 다음 얘는 자 이제 합성 함수야. 마찬가지 2에서의 우극, 2에서의 좌극 2를 할 건데 아까는 두 개가 따로따로 그래서 곱하는 거였지만 이제 뭐해? F라는 함수를 먼저 들렸다가 다시 G라는 함수를 들려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일단 2에서의 FX 함수 볼게요. 자 2의 우극한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긴 하는데 0의 양이야 0의 음이야. 뭐야? 이야 2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y값이 0보다 조금 커져 작아. 크잖아. 이해돼? 그럼 얘가 뭐? 0 양이죠. 그 다음 2에서의 2의 좌극하는 어디로 수렴해? 0 양이야 0 음이야. 이해 안 돼? 너는 안 돼? 돼요.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흔들흔들해. 그럼 다시 설명할 테니까 0 양이죠. 딱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2잖아. 함수값은 여기 2의 양, 2의 음 없어. 그 다음 이제 얘가 gx의 함수를 갈 거야. 자 이제 gx의 함수인데 0의 양 이제 이거는 찾아볼 필요 없어. 얘들이 끝났어. 얘들이 정의형이 된 거야. gx라는 함수가 0의 양에서 어디로 수렴해? 0. 결과니까 위아래 볼 필요 없다고. 0의 양에서 또 0의 양에서야. 그것 없이 똑같이 얘가 똑같으면 똑같이 2는 어디로 수렴해? 딱 2야. 0, 2의 양, 2의 음 아니야. 2일 땐 어디로 가? 0이잖아. 그래서 아 우극, 좌극, 함수값 다 맞네? 그래서 얘도 뭐야? 연속이야. 이해돼요? 하나 더 할게 이제 얘. 자 마찬가지 2의 양, 2의 음 2의 양, 2의 음 딱 2에서 이번에는 뭐를 먼저 들려? G를 들렸다가 어디를 가는 거야? F를 가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일단 GX 함수 이제 볼게. GX 함수는 2의 양에서 2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어디로 수렴해? 2인데 2의 양이야 2의 음이야? 음. 2보다 조금 아래로 수렴하잖아 Y값이. 그럼 여기 어디에? 2의 음이다. 그 다음 2의 음에서는 여전히 어디로 수렴해? 2의 음. 딱 2에서는 얼마? 0인 거야. 딱 2에서의 함수값은 0인 거야. 그럼 이제 F 들리자. 자 F에서 2의 음, 2의 음만 보는 거야. 2의 음은 어디로 수렴하는데? 0. 2의 음 얘도 0이겠지. 딱 0에서는 2잖아. 그럼 얘는 우극과 좌극은 같아서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그게 0으로 존재하고
함수 값이니까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지 않아서 불려주니까 이해돼요? 됐어?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얘는 크게 얘 음이 별로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프리스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었다면 뭐 이렇게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었다면 얘가 갈 건데 얘 음인지 얘 양인지에 따라서 이 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된다. 합성함수는 얘네요. 자 이거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 이거는 좀 적자. 밑에 문제도 이렇게 풀어. 일단 풀었나 소마. 문제 큰이는
X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얘를 못 나눠서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X-2 양변에 나눌 수가 없어. X는 이거 아니라는 조건이 없거든 어디에도. 그래서 얘는 못 구한다고. 근데 대신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됐잖아. 연속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X는 A에서의 FX 극한값과 FA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FA는 못 구하지만 연속의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FA 대신에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나는. 자 그럼 극한값은 가능하죠. 여기에 X는 2를 나눌 수 있다고. 왜요? 극한값은 2는 절대로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거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는 양변에 X-2를 나눠버리면 X-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X-12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얘가 분모에다 1을 넣으면 0이잖아. 분자에다 1을 넣으면 당연히 얼마? 0이 되겠지. 그래서 무슨 꼴? 은꼴인 거야. 그럼 얘는 X-2에 X-6으로 인수분해가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약분이 되면서 은꼴이 사라지니까 얼마? 8이 되겠죠.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FA는 못 구해. 근데 애들은 그냥 대충 푸는데 이런 거 서술형에 나와서 반드시 감점을 줄 거야. 이렇게 안 풀면. 자 그 다음 연속이 남지의 성질. 자 연속 함수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래.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모든 구간에서 안 했다. 어쨌든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들도 X는 A에서 연속이래.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연속이 함수에다가 상수 곱하면 당연히 연속이다. 연속이 함수를 더해도 빼도 연속이다. 연속이 함수를 곱해도 연속이다. 연속이 함수를 나눠도 연속이다. 단 분모는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근데 그 구간 X는 A에서 연속이면 이런 게 이제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두 함수가 다음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자, 잘 봐. fx는 2차 함수잖아. 모든 구간에서 뭐야? 연속이야. 얘도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야. 맞아. 쌤이 항상 다음 함수 모든 구간에 연속이랬지. 근데 연속인 함수에다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뺐다고 한들 연속이 아닌 구간이 있나? 굳이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야. 당연히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우리가 보통 적어줘. 근데 무한대는 항상 열린 구간이어야 돼. 왜? 무한대는 끝이 없어서 닫을 수가 없어. 여기 좀 이런 식으로 적기로 한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구간에서 얘가 연속이야 얘가 연속이야? 그럼 곱하는 건 당연히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겠지.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놈은 자 굳이 적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분의 fx x제곱 마이너스 3인 거잖아. 나누기 하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데 단 뭘 때? 분모가 0일 때만 빼고 연속이라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 5가 아니라는 정의역이 뭐 얘 빼고 묻는 실수잖아. 그럼 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데 딱 이때만 끊기는 거야.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끊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5까지 끊고 5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과 5만 뗀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서 닫고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고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얘는 fx 빼기 gx 분모가 들어갔으니까 후보가 생기겠죠. 여기다 얘를 빼봐라. 얼마고? 4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x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빼고는 이제 다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럼 또 뭐라고 표현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끊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가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함수 fx가 자, 얘는 최대치 소정리라고 하는데 함수 fx가 같은 구간 a랑 b에서 연속이고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구간에 연속이면 같은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치수를 가진대.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구간이야. 얘네 다 포함해서 연속이어야 돼. 자 요런 애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자 a랑 b 안에서 a, b 포함해서 최대값 존재하지. 어디 언제가 제일 낮은데 이때 제일 낮잖아. 이때 제일 높잖아. 이런 거 존재한다고. 근데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안 열렸어.
얘는 다 얘는 다 한쪽만 열었다 치자.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야 최대 값이 얼마야? 아나 최대 극한 값은 알지만 이게 지금 만약 얘가 10이라 치자. 여기 구멍이 뚫렸어. 최대 값 있어. 몰라 10에 가까운 것도 준대 정의할 수 없어. 극한 값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최대 값은 함수 값이지. 그래서 얘랑 얘가 안 닫혀 있으면 일단 뭐가 안 돼?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한다 아닌 거야. 그리고 얘랑 얘는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기면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함수가. 그럼 최소는 존재하지? 최대 존재해야 돼. 읽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닫힌 구간 A랑 B에서 뭐면 연속이나 다 했어. 닫힌 구간 A랑 B에서 연속이면 항상 존재한다는 거야. 자기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구하란다. 어디서 생각하세요? 약간 수학상의 문제로 돌아갔다.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야.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참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 이 참수는 최대 최소를 채우는 항상 꼭지점이 참고가 되니까 얘네 X는 뭐? 1인 거야. 근데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모래 1보다 마이너스 2가 훨씬 멀리 있고 2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만 보라는 얘기잖아. 됐니? 그럼 최소는 X가 멀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는 X가 멀 때? 1일 때. 근데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 최대 값이 이미 구해놨네. 얼마? 4. 마이너스 1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9라서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뿐이야. 그 다음 얘는 그리자. X는 뭐? 2가 정근 3. 그 다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0이 정근 3. 그 다음에 양수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이걸 다 보지 말고 3에서 5까지만 보래. 3 뭐 이쯤 있잖아. 5 이쯤 있잖아. 얘 안에서만 보래. 얘 닫고 얘 닫아서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 존재한다고. 그럼 X는 3에서 뭐? 최대. X는 5에서 뭐? 최소. 3 넘어 얼마? 2. 5 넘어 얼마?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 얘 됐죠? 승훈아 니 맥이고 민석이죠? 자, 사이값의 정의라는 거는 자,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놨는데 어려울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0도에서 100도까지 물을 끓여. 그러면 0도에서 갑자기 50도로 확 뛰나. 그럼 우리가 서서히 올라가잖아. 좀 빨리 올라가더라도 근데 어쨌든 모든 온도를 다 지나주나. 다 지나는 거야. 그럼 0도에서 100도로 올라갔으면 언젠가 20인점이 언젠가 한 번 있었어 없었어? 적어도 한 번 있었다고? 80인점도 적어도 한 번 있었다 이거야.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자 차가 달리는데 처음에 이제 멈춰 있다가 100km까지 올라가. 그럼 100km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중간에 20km를 안 지나고 100km가 됐나? 아니잖아. 차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0에서 100까지 연속이 남을 때 쭉 연결돼서 올라갈 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 사이의 값을 반드시 한 번은 가진다 이거거든. 자 얘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닫힌 구간 A랑 B에서 닫힌 구간 A랑 B에서 뭐다? 연속이었다. 쌤이 맞다. 연속적으로 속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들잖아. 그리고 A랑 B가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운데 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 Y값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A의 값이 있고 B의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든 이렇게 연결되든 어쨌든 이 가운데 있는 어떤 Y값 한번 이런 놈 이 Y값 얘가 만약에 3이었고 얘가 만약에 100이었으면 이 사이에 있는 10 같은 거는 반드시 한번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사이값의 정리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사이값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개가 같지 않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임의의 값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자 너희 fx 곱하기 fx는 0이다. 얘는 fx가 뭐 3차라 치자. 그럼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지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는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얘는 방정식이잖아. fx는 0이다 방정식이잖아. 얘를 함수화해서 자꾸 풀잖아. 요놈을 y는 fx라는 함수로 보고 2차라고 칠게 그냥.
얘는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이라고 봤을 때 어떤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런 놈 우리가 뭐라고 해? 얘의 실근이라고 하지. 방정식이 실근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x축이 있는데 fx라는 놈이 다치부가 단에서 연속이고 a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며 ab의 부호가 다른 게 아니라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대. 그 말은 a에서는 음수를 찍는데 b에서는 양수를 찍는데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연결돼 있대. 그럼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그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 실근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하나 안 하나 한다는 거야. 얘가 뭐 이렇게 가면 적어도 몇 개 세 개지만 적어도라는 얘기는 무조건 한 번 통과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개수만 얘기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려면 한 번은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 개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을 곱해서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얘가 양수 음수 음수 양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이게 사회값의 정리의 활용이고 그래서 이런 데 어떻게 쓰이냐면 자, 방정식 얘가 적어도 아, 열린 구간 여기 안에서 적어도 안에 실근을 가지는 공이래. 자, 그 말을 이제 뭐 하는데 2에서 양수 점수는 모르겠고 3에서 양수 점수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적어도 안에 실근을 가진다는 건 여기서 한 번은 X축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2에서 양수면 3에서는 음수여야 되고 2에서 음수면 3에서는 양수여야 된다고 그 말을 한 번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F의 2랑 F의 3을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르면 되니까 음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너 보자. 이너 보면 얼마야? 8-8-1 얼마? 1이죠. 3 넣어보면 27-18-1이죠. 됐어? 그럼 얼마? 9고 8이가. 됐어? 자, 그래. 맞나? 어, 맞네. 자, 그럼 어쨌든 어이. 에이, 미안. 마이너스이구나. 됐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게 밝혀졌지? 그 말은 곱했을 때 음수라는 얘기는 하나는 x축보다 위에 하나는 x축보다 아래 있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한 번에 x축을 통과한다 이거냐. 자, 그 다음 사회값의 정리.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남수다.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잘 모르시면 그릴게. x축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2를 찍는데 2를 찍는다고 x축보다 위에 찍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0에서는 뭐를 찍는데? 음수를 찍는데 1에서는 뭐를 찍는데? 양수를 찍는데 2에서는 뭐를 찍는데? 음수를 찍는데 그럼 무조건 얘에서 1로 통과하려면 한 번 실근을 가져야 되고 1로 가려면 한 번 1로 가려면 한 번 아이고 미안 한 번 그래서 몇 개? 3개의 실근을 가지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4라고 줬다 치자.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1에서도 양수를 찍는데 2에서도 뭘 찍어? 양수를 찍잖아. 그럼 부호가 변화하려면 한번 통과해서 한번 통과해서 얘는 아니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는 반드시 생기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밑에는 통과해야 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빼야 되는 거지. 얘네요. 여기까지 할게. 내가 몇 번 가지? 16쪽까지 확인책 풀자. 뭐라 모르는 거야? 꺼져.